켰어. 안녕하세요. 켰어. Goodbye 2023. 와우. HI 2024. 이제 벌써 2023이 끝납니다. 2024, 20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인사 드릴까요? 올해 그런가요? 마지막 인사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올해 마지막 인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리더 일러스. 안녕하세요. 일러스입니다. 와우. 펜타스틱. 와우. 저희가 또 라이브를 왜 켰냐? 이제 올해 마지막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벌써. 해피 뉴 이어 같이 하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끼게 되었습니다. 벌써. 아. 뭐 하고 있었어요? 지금 잘 준비하고 있었겠죠 아마. 아니야. 했는데 뭘 잘 준비야. 우리 성인 힐링들은 내가 봤을 때는 딱 봐도 그리고 이제 1월 1일까지 쉬니까. 그러니까 쉬는 날이라서 다들 조금만 마시시고요. 우리 청소년 힐링들은 청소년 힐링들은 가족분들과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인이 되는 또 힐링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해 보면. 아, 여러분 진짜.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와, 도끼. 저희 이제 10분 동안 뭐 할까요? 놀까요? 아니, 저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뭐요? 우리 이제 12시 땡 되면 새해 첫 곡을 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아, 그거요 한번 정해보자. 투게더. 투게더 좋죠. 투게더 괜찮은데? 투게더 좋죠. 네, 만약에 투게더 일단 많이 들어주세요. 투게더를 딱 정해놓고 네. 우리 노래를 제외했을 때 하나를 정해보자. 아마도요. 내년엔 잘 될 거야 아마도. 윈터 파티 이제 엘라스트 여기는 나갈 거야 아마도. 나가야 되나요? 오 괜찮네요. 아마도 괜찮아요? 네. 아 괜찮은데요. 근데 내년엔 잘 될 거야. 어 좋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첫 가사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좋네. 인트로도 건너뛰고 가사를 들어야 돼. 아 나 괜찮은 거 괜찮은 거 하나 찾았어. 뭔데요? 어떤 거? 내 폰으로 계속. 아 그러네. 까먹었어. 이그 저런 저런. 다시 좀 해보실래요? 저는 그러면 네, 목록에 있어가지고 그거 어때요? 그거 그거? 그게 뭐야 그거? 고민보다 그거 어때요? 고민보다 그거 네. 고민보다 고민할 생각보단 더 많이 시간에 가라 고를 해라. 아 그거 괜찮다.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좋은 길을 괜찮나 자 둘 셋 하면 잊어. 여기 작년 아니 올해 딱 시작할 때 뭐 들었지? 이루리 들었어. 아니다 그거는 아 우리 그러니까 올해 시작할 때는 라이브 안 켰어. 응? 어? 키지 않았어? 안 켰어. 우리 그때 가요대 좀 안 켰잖아. 아 그랬나? 그래 그때는 안 켰었지. 아 어, 진짜? 재작년에 일요일이었고. 아 그래? 맞다. 그랬었지. 저는 부석준 선배님의 파이팅 해야지 추천합니다. 둘, 셋 올라오고 있네요. 자 아, 오늘 댓글이 잘 안 보인다. 밝아가지고. 맞아 재작년이었네. 재작년이었어. 로민이 귀여워. 아 감사합니다. 결연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김? 누구? 감사합니다. 누구? 결연? 좀 잘생겼어요. 좋지. 필터 입혀서 그래요? 누가? 형 필터가 뭐야? 아 필터가 뭐야? 아 뭐 말할라 했었는데 까먹었어. 아니지. 어, 필터가 뭐야? 그럼 우리 투게더 쓰는 거야? 아 투게더 씁시다. 좋다. 투게더 괜찮아. 더 이상? 아 잠깐만. 투게더 치면 딱 그 아니야 그런 거 계산하지 마. 아니. 후렴 나올 때 하려고? 아니 내가 딱 틀고 싶은 부분이 있어. 우리나라 거미? 아니 해가 뜰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가 딱 12시에 나오게 하자. 해가 뜰 때까지. 아니면 마지막 걸 하자. 늘 바람만 봤던 우린 이거. 아니야 그럼 너무 짧잖아. 뭐? 아 그냥 처음부터 들어. 그래. 처음에 눈을 감았대? 눈을 감아. 감을 수 있지. 아 뭐 감을 수 있지. 전체적인 그 의미를 담은 노래니까. 야 우리 뭐 우리 아니야 근데 우리 재작년에 그래 재작년에 들을 때도 그거 그래, 해가지고 야, 했잖아. 재작년에 이루리 했다고 다 이루어졌어? 이루어졌지. 그래 우리의 소원들. 뭐 했는데? 건강하게. 아 뭐 안 이루어져도 염원을 바라는 거니까. 그래. 근데 저는 사실 영원을 바라네. 근데 저는 사실 믿지는 않는데 그래도 약간. 새해 첫 곡은 약간 전통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래 그거지. 그래. 난 데뷔하고 처음했어. 어? 뭐가? 너 숙소에서 우리랑 같이 날뛰었잖아. 그러니까 난 그게 인생에서 처음. 아 인생에서 처음이라고 그게? 데뷔하고 나서 아 귀엽네. 나도. 아 그래? 응. 난 새해 첫 곡에 그걸 몰랐어. 버스?
나 그런 거 안 했어 나는. 아 버스? 그런 거 안 했어. 난 친구가 없었거든. 있잖아. 어, 저런. 나도 없었어. 이제 있잖아. 역시 우리 지방 이제 우리 친구야? 친구야? 넌 뭔데? 우리 친구인가 봐 이제. 어, 웃겨라. 진짜 내년에 보자. 몇 시간 몇 분 뒤에 보내? 6분 남았다. 야, 6분 남았다. 허겁스. 아, 빨리 오세요. 아, 제발 2024년이 형 모습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Happy New Year. 로맨 형 뒤에서 롤링 치고 있어요. 하루가 멀다고 롤링 인 더 딥 롤링 롤링 롤링. 고라니는 어디 갔어? 롤링 치고 있어요. 고라니 지금 출몰하러 왔어요. 아 콩콩파파 보는데 어? 콩콩파파 내는 보는데 어, 어. 그게 농사 짓는 프로그램이야. 어, 어. 고라니가 와가지고 아 진짜로? 뜯어먹고 갔다. 그래서 로민이 갔다 왔네? 로민이 형이 예능, 로민이 형 예능 출연한 거 너무 부러웠어. 우리 맞아! 여러분 딩가딩가 그거 올라왔는데 아니 댓글에 우리 얘기 너무 없더라고. 엘링들 뭐하는 거야? 왜 저래? 왜 혼내? 빨리 팀을 안 가져서. 아니 여러분! 아 저 진짜, 저 진짜 솔직히 말할게요. 댓글 74개 중에 로민이 아 왜 그러세요? 댓글 하나 봤어요. 어 여러분 빨리 아 진짜? 우리 같이 분발합시다 여러분. 나 빨리 어깨 내려가는데 어깨 좀 올려줘. 아 왜 지금 기 살려줘 빨리.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깨 내려갔으면 왜요? 좀 말할 올려줘. 수 있죠. 제가 좀 올려줘. 네, 빨리 올려줘. 오야 덕분에 안담을 들어. 말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얼른 달고 오세요. 끝나고 자세요. 에 연말은 바빠요? 에 여러분 타자친 10초 남았네. 그죠? 나눠 치는데 뭔 내용 뭔 내용을 달아줬습니다. 아니 저희 잘한 거 많더라고요 보니까. 나 잘했어. 우리 진짜 H 선배님도 그렇고 마이크 드랍도 그렇고 뭐 맞아, 다들 맞아. 나간 거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외치고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내용 생각해 달라고요? 아니 엘라스트 멋지다. 엘라스트 이쁘다. 엘라스트 잘했다. 아니, 이런 거만 달아주셔도 돼요. 아니 엘링들 이건 엘링들이 우리 생각하면. 그런 거 있어요. 맞아요. 저희 제가 그리고 저의 베스트 모먼트까지 포스트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아, 마지막 아니 2023 마지막 날에 이렇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좋은 아니 마지막 날 새해 안 올래. 그러니까 1일 날에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 잘해야지. 마지막인 만큼 우리가 우리의 바람을 말하는 거지. 달아줘잉. 맞아잉. 자 확인합니다. 나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10개 안 달아있으면 서운할 거야. 맞아요. 와 예쁘다. 저희가 사실 이런 얘기 한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 그쵸? 자, 근데 같이 성장해야죠. 아 트윗땡 이미 많이 봤죠 여러분. 그거 너무 감사했어요. 찍어주신 거. 이거는 저희가 어제 하루 동안 정말 허전하지 않게 볼 게 많아서 너무 좋았고. 맞아. 아니, 왜냐면 또 너튜브 거기는 다른 팀 그거 엄청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팬분들을 함께 보는 그거기 때문에 저희가 와우 저 자 3분 남았습니다. 와 오른쪽 네 명만 모자 썼네요. 모자 오늘 모자 둘이 머리 안 감았구나. 난 감았어. 뭔 소리 뭔데 아니 진짜 머리 안 감았어. 이게 뭔 소리냐. 아니 우리 머리 감았으니까 쓴 거잖아. 난 감긴 했어. 난 감긴 했어. 나도 벽이는 안 감은 거 아니야. 너 안 감았잖아. 뭔 소리야? 너 오늘 안 감고 나왔잖아. 뭔 소리야? 냄새로 확인해봐야 돼. TMI가 이렇게 된다고? 나랑 루미님 곱슬이라 써야 돼. 나는 웬만하면 모자를 써야 돼. 난 직모라 써야 돼. 나도. 에? 어? 에? 직모, 난 직모였으면 맨날 안 써.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2분 남았다. 2023. 자. 이렇게 빨리 오르자. 빨리 자. 플레이리스트 2개 더 장전해 놔. 자, 예준이가 틀고요. 저기 갔다 오세요. 꽂고 오세요. 아니, 이걸로 틀어. 아니에요. 꽂고 오세요. 아, 이걸로 틀어. 아니, 꽂고 오세요. 아니야. 여기로 틀어. 네, 그럴게요. 자. 아니, 브루스 우리 멤버들한테 한 마디씩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우리 결이 형 너무 올해 너무 고생 많았고 진짜 내년엔 더 안 아팠으면 좋겠고 제 결이 형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진짜 한 번씩 저한테 진대를 통해 따뜻한 한 마디씩 주고 너무 고맙고요. 우리 로민이 형. 로민이 형이랑 올해 참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루민이 형 그렇게 안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가까이서 가까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저희 진대를 통해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나는 같이 살 때가 더 맞아요. 요즘 그런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오늘 끝나고 더 진대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라노 형? 라노 형은 정말 투어 가서 저랑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는데요. 라노 형은 정말 저랑 더 진대를 통해서 그래서 진대밖에 안 나오네? 진대. 라노 형이랑 아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 옆에 사람 나 지금 오십니다. 빨리 너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우리 예준이 아니 지금 또 우리 정말 오늘 올해 정말 짧게 아 얘는 마음이 없는 소리 한다고 저 뭐냐
정말 우리 예준이 음색이 너무 아니 너만 했어. 그래도 아 일본 왔어. 일본 왔어. 일본 왔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예준아. 아니야. 하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하잖아. 야야 끝나고 해. 끝나고. 야, 새해 하면 뭐가 다르니? 자, 우리 마지막 날까지 싸웠으니까 1일부터는 행복하게 지내보자. 우리가 언제 싸웠대? 행복하게. 엘라스 화목하게. 자, 자. 루민 형 불 꺼줘. 루민 형 불 꺼줘. 간다. 음악 틀게. 음악 틀게. 오케이. 음악 장전해. 닦어? 어 닦어 닦어. 어 진짜 닦어? 어 닦어 닦어 닦어. 야 자 이거 막히자. 이거 막. 15초 남았다. 15초. 아니야 닦어 닦. 15초 남았다. 아 야 우리 얼굴이 안 보이는데 왜 닦어? 그러니까, 잠깐만 줘. 너는 근데 닦거든 안 닦거든 안 보여. 자 10초 남았어요. 10. 아 자 5초 남았습니다. 4. 아 그만해. 2. 아니 하나가. 1. 자자자자. 0. 아 그래 뭐야? 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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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직 기다려. 원래 천천히 나오는 거야. 맞아 맞아. 아직 아직 엘링들. 자 엘링 기다려. 엘링 기다려 아직. 기다려. 늘 내가 나 Okay, let's go. 오래 기다렸어. 작은 두 손이 발에 왔던 날에 너구나. 2024년이 밝았으니까 올해 더 달려 나가고 건강하게 활동 잘하자. 알겠지? 네. 자 그러면은 둘 셋 하면 부는 거야. 아니 아니 둘 셋 하면 엘링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부르자. 오케이. 자 둘 셋 엘링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 둘 셋. 아이고 냄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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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껍데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스커스팅 난 냄새가 나요. 역겨운. 야, 드라마 대사잖아 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것만 다 듣고. 아, 또 제가 2024년 연말 결산을 위해서 케이크 좀 찍을게. 나도 찍을게. 예쁘다. 나도 케이크가 찍어야. 무슨 케이크인 거예요? 근데 이거 만다린 케이크. 아니 만다린이라 만다린 케이크. 상큼한 케이크. 만다린 케이크. 만다린이 그림 아니야? 그림 그리는 거?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응. 중요해요? 응. 단순하게. 우후! 이렇게 돌릴까? 아 와우. 여러분 벌써 2024년이에요. 와 막 23살 됐다. 야 우리가 내가 진짜. 아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지인들과 뭐 회사 상사분들 뭐 동료들한테 우리 안부 인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미 일이 다 돌렸어요. 로맨샷 어쩌다 보면 전 새해가 새해 되면 보내려고 정신없어 미리 보냈어요. 아 뒤에 배경이 좀 나도 아까 보낼까 했는데 아 끝나고 가족 내일 다 보내야겠다. 여러분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노래 좀만 들려줘. 잠깐만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세팅하는 거 같은데 해가 뜰 때까지. 랩 나온다 랩 나온다 랩 나온다. 우리의 여름 yeah, 우리의 겨울은 흩어지지 않아. 우리 지금 쉽게 무너지지 않아. 우리를 만들게 네 생각보다 자연인들 다 같이 불러요. 지금 걸려도 괜찮아 내 어머니 있으면 내가 아닌 너를 테니 두 손을 꼭 붙잡고 웃을 수 있게 엘링 보며 내일을 그릴 수 있게 이곳에서 더 밝게 빛나 시간이 지나도 잡은 손 넣지만 너와 나 동동 두 개 더 들은 만큼 같이 함께 행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여러분. 2024년을 같이 together let's get it. 예준 군 영혼이 너무 나가 있는 거야? 왜요? 역시 무슨 뭐 어디 그래. 써 있는 그림은 그래. 그래. 여러분 2024년 기다려서 다시 그림. 근데 얘 표정 어땠는 줄 알아? 어땠는데? 약간 나갔어. 예준아. 아니 진짜 제발. 너 새해 첫날부터 그럴 거야? 안 돼. 예준이 그럼 전화번호 바꿔야겠다. 나는 영혼이 없지 않았어. 나 바꿔야겠다. 전화번호 왜 그래? 저장해 놓은 거. 루미야 형은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모르지. 어떻게 알아? 형은 내 마음 알잖아. 형이 알긴 안돼. 그 정도로 행동하시나? 형이야. 춤술 있으신 거죠 지금? 형도 알지 당연히. 아는데
돈 아니 난 거의 영혼이 없지 않다니까 지금. 아, 방금 거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아. 아 그래? 약간 커버 불가. 미안. Happy New Year. 자 그러면 자 새해 덕담 한 번씩 하고 덕담 한 번씩. 결이 형부터 로민 형한테로 갈게요. 형아 송골. 네? 좀 빼달라는 댓글. 안 돼? 아니 락스타 2024년 새해인데 얼굴 좀 보자고. 그래. 락스타 될 수 있어 혁이도. 언제? 언제? 올려도 괜찮을 것 같기도. 어 올려. 언제 언제? 다시 올려. 아니 살짝 벌칙만 아, 올려야겠다. 아니야 괜찮아. 덕담 해보시죠. 아 됐다. 그래 해보자. 우리 결이 형부터. 네 일단 로민이. 화질이 왜 멈췄다. 말 좀 할게요. 네 형 네. 죄송합니다 형. 우리 올해는 안 써오기로 했잖아. 아니 뭐 언제 써왔는데? 그러니까 우리 언제 써왔는데? 네 얘기할게요. 네 형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아 우리 로민이 나이 갈수록 철이 들고 되게 생각도 많고 배려심도 되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진짜 참 보기 좋고 앞으로도 좀 더 다 같이 잘 지내고 뭔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도 되고 다 짊어지려고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나한테 하는 말이야. 왜 존댓말 하는 거 같아요. 존댓말 얘기하는 거 전체한테 말하는 거. 존중 존중. 좋은 어떤 나한테 하는 얘긴데 이제 공식. 아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저는 뭐 감사하고요. 뭐 라노 형은 뭐. 일단 뭐 리더로서 뭐 맨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네. 말하니까 집중해주세요. 좀. 포커스 on me 해주세요. 오케이 괜찮으시게 포커스 on me 포커스 on me. 일단 리더로서 항상 고생이 많은데 이거 이 말을 사실 많이들 하는데 정작 우리가 좀 더 알아주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뭐 2024년은 좀 더 뭐 새해인 만큼 또 있고 그냥 뭐 생각해왔던 부분이기도 하니까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좀 혼자서 이끌 수는 이끄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쵸. 우리가 또 뒤에서 밀어줄 줄도 알아야 돼. 오, 많이 밀어줘야지. 그래서 나는 형을 좀 도와주면서 했으면 좋겠고 뭐 개인적으로 뭐 나는 사실 뭐 잘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뭐 약간 부담감이나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불안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내려놓고 아니면 우리한테 좀 공유를도 해도 되고 방금 말한 거에 연장선이긴 하지만 같이 좀 너무 혼자 짊어질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좀 형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고 화이팅입니다. 아, 화이팅! 화이팅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아 저 고생 많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실게요. 진짜로요. 라무 형이 형이한테 정말로요. 아 우리 혁이 17살인가? 17살 때부터 본 거 같은데 17살? 아 대박 아, 미쳤다 고1부터 진짜 와, 진짜 벌써 네. 너 지금 몇 살이냐? 23살이죠 와 6년을 더 늙었네 6년을 아직 어리다 너도 늙었어? 어리지 우린 23살 걔 끝났어 평생 어릴 것 같지 얘들아 응? 와 진짜 되게 오래 봤다 그래도 근데 이렇게 또 오래 본 만큼 사실 많은 뭐 솔직함을 공유하는 사이라지만 근데 엄청 한 100% 솔직하다고는 아직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서로가 감추고 싶은 것도 있는 인정. 거고 아무래도 진짜. 서로가 뭐 존중하고 배려하고 뭐 그러는 사이인 만큼 100%를 공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 그래도 하면, 아니 겁나 집중하고 있는데 얘 때문에 제가 집중 안 하는 것처럼 아니, 핸드폰 내리고 집중하세요. 사실상 아까 예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러고 말하는 거랑 좀 아쉽네요. 어, 말할 때 이러고 듣고 있는 거랑 약간 똑같은 맥락이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100%를 이렇게 솔직함을 공유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저한테 뭐 믿고 의지해 주는 만큼 저도 여기를 이렇게 잘 이끌어 줄 거고 항상 근데 제가 아무리 뭐 잘 이끌어 준다고 해도 이제 혁이도 혁이 혼자서 알아서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욕심도 많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더 이상의 걱정은 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만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이대로만 잘해줬으면 좋겠고 건강만 하자 그리고 멤버들한테도 그냥 건강하게 잘 활동할 수 있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좋습니다 그냥 어떤 기회가 오든 그걸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울지 마 아, 거기 온다! 울지 마! 울지 마 다들! 야야 울지 마 나 저는 이제 또 예준이한테 한마디 할 텐데요 해보렴 어 우리 예준이 굉장히 작년에 고생 많았고 어 예준이가 또 뭐 본인만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었을 거예요
근데 잘 이렇게 이겨내줘서 고맙고 또 저랑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나눈 것 같아요. 특히 작년 2023년에 예준이랑 진짜 많은 얘기도 나누고 많은 생각도 공유하고 함께 했던 시간이 엄청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희 둘이 그만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고 올해는 좀 더 서로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티격태격 잘하지만 정말 가깝고 정말 소중한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볼턴트 정말 올해 같이 더 뭐 예준이 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 다 같이 더 잘 됐으면 좋겠고 고생했다고 또 올해는 더 잘해보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원준이한테 원준이한테 얘기해볼게요. 보시죠. 일단 뭐 우리 원준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잖아요, 그렇죠? 그때 2023년 한 해 동안 저희가 이제 같이 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원준이였어가지고 팀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에너지 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준이만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뭔가 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저에게 에너지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었던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2024년도 그 포지션을 잃지 않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바리 땡큐 바리 감사. 원준이 결형한테 저는 우리 결형이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메인 보컬이 혁이잖아요. 근데 또 리드 보컬로서 너무나도 큰 역량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저는 결형의 음색과 결형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또 결형이 2023년에도 너무 열심히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저희의 또 영향력을 딱 많이 보여줬는데 2024년에도 결형의 멋진 목소리로 저희 엘라스트라는 그룹을 또 많이 더 알렸으면 좋겠고 정말 많은 분들이 결형의 목소리를 아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더 멋있는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형 감사합니다. 고생한다. 고생해. 야, 2024년이에요 여러분. 2024년이에요. 2023년 동안 이제 또 저희 옆에서 저희 이제 응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4년은 이제 그 응원 받은 만큼 저희가 이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와 이제 또 우리 엘링들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2024년도 건강하게 이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좀 지내셨으면 좋겠고 저희 멤버들도 그렇고 엘링들도 그렇고 주위에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제 좀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의 해잖아요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용처럼 이제 엘라스트도 그렇고 엘링도 그렇고 이제 마음껏 이제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상해야지 비상. 2024년 파이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좋습니다.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엘링들도 또 뭐 친구, 가족 또 여러 인연들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그치. 저희는 이만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서로 다들 포스트나 이런 걸 통해서 엘링들한테 뭐 DM도 그렇고 엘링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해줬을 거라 생각하고 그쵸. 네. 뭐 한 명 한 명이라기보다는 뭐 또 저희 맨날 마무리할 때 잘 하진 못하지만 엘링씨 하잖아요. 아 좋죠. 2024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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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니 지금 반대로 해피 2024 아 그러자 그래 해피 2024 자 해피 2024 갈게요. 가보자.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엘리 그러면 형 뻔하게 사랑의 금지예요. 자 갈게요. 원준이 먼저 주세요. 해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좀 다시 우리 운 제대로 딱 띄워주고 크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해 해가 한 해가 또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2023년 고생 많으셨고 2024년도 이제 파이팅해서 멋진 성과 이루시길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이 이렇게 멋진 엘라스와 또 이렇게 사랑스러운 우리 엘링들과 함께 2024년도 행복한 날들 가득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 공 들여서 2023년을 행복하게 만든 만큼 2024년도 아주 더 공 들여서 우리 엘링들을 행복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오, 하나 둘 셋 이 이야 멘트 잘하네 다들. 어? 하나 둘 셋 사
승인호 2023년 이거 늘었다 다들 행복하고 건강하고 미쳤다 뜻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해부터 약간 계속 생각했을 것 같아. 자 아무튼 박수. 승인호한테 진짜 올랐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약간 예능 시간이라 멘트를 날리니까 좀 아쉬운데. 네, 재밌게 한번 더 해봐. 독담의 네, 쉬고 독담의 시간이죠. 자, 그럼 저도 독담. 그러면 약간 마스터 독담 한번 하고 제대로 된 엔딩 한번.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거 재미가 좀 약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24년 시작하는데 느낌이 좀 느낌이 없어. 느낌 어떤 걸 할까요 그러면? 아, 댓글이 이렇게 채용이 왜 이렇게 날로 먹는?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맞아. 할 줄 알았는데 멤버들이 다르게. 자 그러면 우리 다른 여섯 글자로. 자, 아 근데 저 한 번. 아 독담. 여러분 이 이렇게 엘링 여러분께 자기가 띄운 이 이렇게 엘링 여러분들과 새해 첫날도 마주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참 엘라스트의 2024년 정말 기대가 되는데 같이 엘링들 다 같이 함께 아 이시온이 투게더 뭐야? 아니요 전 말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저 느낌 있는 전 너무 집중 중이었어요. 아 집중을 다 집중하는 거 같긴 했어. 아니 집중했어요 저. 뭐라 했어 방금 내가? 야 뭐라 했어? 너 빨리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좋은 얘기 해주시자. 아니 끝날 때까지 손 들고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어. 이 이렇게 2024년 아 너무 엘링 분들께 감사하고 진짜 2024년 같이 함께 이시원이 투게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성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고 그렇게 감사해 주시고 세 번 나왔어. 얘를 얘를 좀 놀리고 시간 끌려고. 감사합니다. 자 가볼까요? 자 재밌는 거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여섯 글자? 올해도 가보자 갈까요? 올해도 가보자. 올해는 올해 더 올해는 엘라 거 갑시다. 올해는 엘라 거. 콜. 반응 왜 그래? 좋아요. 불만 있어? 아니 다른 거 말해봐. 아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올해는 엘라 거 갈게요. 쌍기역이 아닌 기역이에요. 거, 이 정도는 알았어 이제. 아 그래 알았어. 너는 뭐 올해도 엘라. 이제 재량 재량. 이제 재밌는 버전이라서. 그래. 자 결형 부터 할게요. 오케이. 올. 뭐야? 올라프. 뭐 올라프요? 올라프요. 자, 해. 는 아. 저 뭐지? 은색인가? 아니, 아로 시작하지 못할게요. 아이고 아쉽다. 아이고 아쉽다. 자, 다시 갈게요. 올. 올라프. 해. 는 은 에 아니 계속 나만 문 띄우니까 아무도 왜 문 띄우지 마. 오케이 오케이 같이 방금 했잖아. 에 아까 이럴 때 참 재미없어. 자 네, 일단 엘라스트 아까 덕담으로 끝내는 게 그게 나아. 덕담으로 끝나는 게 제일 나아. 왜 한 번 더 쉬어. 알았어 내가 미안. 아니 괜찮았어. 아야 뭐 새로운 시도 좋았어. 감사합니다. 올해는 엘라 거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형 엘 안 하는 거예요? 끝났어. 안 하는 게 나. 여기는 안 하는 거야. 참 아쉽다 너 진짜. 형이 그냥 조용히 있는 게 나아. 자 아무튼 뭐야 이 분위기? 야 진짜 갑자기 그거 딱 하나로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어쨌든 네! 예! 좋네. 네! 만족. 네, 진짜 새 덕담을 같이 한 NX 너무 잘 들어봤고요. 네. 네 정말 너무 이제 시간이 12시 20분이 가까이 됐어요. 12시 지났으니까 이제 2024년이 밝았잖아요. 이제 지인분들에게 이제 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연락 돌리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어연! 이제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저도 가족들한테 전화 네네. 저희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끼리의 덕담을 또 이제 뭐 네 저희도 네 뭐 같이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아니면 혹은 부모님들 이제 모든 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제 2024년이 되기 전에 뭐 SNS를 통해서 각자 이렇게 좀 올려놓은 글들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일로 네 캡처 타임 2024년 첫 캡처 타임 첫 캡처 타임 한번 가시죠. 좋다. 어차피 2024년 1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부터 2024 111 괜찮다 괜찮다. 오케이 오케이. 맛있긴 한데 받을게. 2, 9, 2, 넘버원 4, 1, 1.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네. 고생했다. 야
진짜 고생했습니다, 엘링들. 엘라스트 모두 다. 아까 할 말 뭐였어? 아니요, 저희도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해봅시다. 네, 라이브 끄기 전에 이제 저희가 손 모으고 이제 저희만의 그 구호가 있잖아요. 새해 첫 그거야? 우리 이번 연도는 다른 걸로 불러? 다른 걸로 바꿔봐? 그래, 바꾸자. 한번 바꿔보자. 진짜 작년 열심히 썼으니까. 엘라스트 라이크! 재밌네. 정 중앙에 꽂으라고. 아, 난 이거 멋스케 하는 게 너무 웃겨. 스트랙. 엘라. 작년에 머쓱한 웃음이 너무 웃겨. 난 머쓱한 웃음을 보고 웃는 너의 얼굴이 웃겨서. 아, 스트라이크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 지점에 딱 꽂자고. 알겠다. 아, 좋은데. 근데 왜 웃냐고. 너는 머쓱해 하면서 왜 웃냐고. 좋은데. 딴 건 뭐 없나. 엘라스. 아, 웃겨. 네. 그러면 이제 가운데 저희 손을 모으고. 아, 일단 지금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 그동안 만들자. 아, 나 좋은 거 생각났어. 해봐. 좋으면 할게. 엘라스럽게. 엘라스걸. 스트라이크가 넣네. 엘라스걸로 가겠습니다. 자, 너 스트라이크 넣자. 자, 청룡의 A만큼 용처럼 비상하는 엘라스를 만들어 봅시다. 자, 둘 셋, 엘라스걸. 좋다 좋다. 바이바이. 엘라스트 2024년에도. 파이팅입니다. 계속 달려. 파이팅하자, 엘라스트 고생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엘링. 엘라스트 사람다, 엘링 사람다. 2028년도 해피 뉴 이어. 안녕.